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또 온몸으로 노래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28명의 합창단원 중에 그 누구도 노래가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를 하는 매 순간순간이 이들에겐 힘겨운 도전인 건데요. 그래서 불협화음인 이들의 합창은 우리를, 세상을 울립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합창단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합창단 막내 재민이는 만화에 푹 빠져 있는데요. 건드려도 모른 척 하더니 두 살 형인 진규가 악보를 들고 오자 180도 태도 돌변. 열망 없는 사랑은 없으니. 어떻게 만화 영화보다 노래가 더 재밌을까요? 아빠와 함께 사는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인 신화 씨. 그녀 곁엔 역시 노래가 함께인데요. 멜로디언 소리와 어우러지는 콧노래가 낯익다 했더니 대영이 형님. 공연 날 아파서 걱정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안심됩니다. 오늘도 급한 성격 탓에 미리 나와서 합창 연습 시간을 기다리는 대영 형님이 여기 앞에 형 이 상표 안 뜨셨는데 안 뜨는데 안 뜨셔도 돼요? 네, 괜찮아. 바꿨어. 네. 드려줘야 됐다. 응, 그렇게 써. 마스크 해야지. 연습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기분 좋으세요? 네. 시간이 되자 햇빛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노래를 향한 그의 걸음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래는 다시 힘을 내게 해줬고 노래는 동약 같은 세상에 털어펴져.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인생의 갈림길이나 중요한 선택, 심각한 갈등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미물엿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교과서는 주식회사 미래에